행동 과정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이어질 화학 수업의 교재는 Chemistry Atoms First라고 하는 책입니다. 오픈스택스에서 나온 책이죠, 당연히. 오픈스택스의 사이언스 파트의 이 책입니다. Chemistry Atoms First 있죠. 비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. 그냥 온라인상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. 이 책을 통해서 3년간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. 책이 1357페이지 분량이니까 1년에 한 400페이지, 450페이지 정도 분량씩 학습을 할 겁니다. 첫 회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중등 2년 차에서는 1장부터 해서 대략 4장, 5장까지, 예, 5장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. 그래서 화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원자, 분자, 그리고 이온에 대한 개념들, 그리고 Electronic Structure and Periodic Properties of Elements에서 전자기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적인 측면에서 전자기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. 특히 Electromagnetic Energy에 대한 개념들을 Electromagnetic 전자장이죠. 전자장 에너지도 살펴볼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중등 2년 차에서는 복잡한 개념보다는 개괄적인 개념, 그리고 올해 중등 1년 차에서 공부했던 화학적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서 약간 한 발짝 더 들어간 정도 수준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. 물론 중등 3년 차에서도 또 이어지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죠.